예, 반갑습니다. 21세기의 새로 조명하는 고대사 제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5강은 환인시대의 기원과 12분국의 추정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고조선마저도 신화 전설로 매도하고 왜곡되는 이 마당에 그보다 더 훨씬 전인 한인 혹은 환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환웅이 있고요. 환웅 시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은 BC 2333년이지만은 환웅 시대와 한인은 기원전 7000년, 8000년까지 올라갑니다. 고조선이 신하고 구신 신하를 까먹는 소위, 구신 신하를 까먹는 소리로 매도당하는 이 판국에 그보다 더 훨씬 전인 환인의 시대를 논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할 정도로 막막합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어떠한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제야 사학께서 이 한인 시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열두 분국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환단고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요. 제가 환단고기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족이 세운 나라가 가장 오래되었다. 천지에 일신이 있어 시베리아의 하늘에 계시며 홀로 천지 조화를 짓는 신이 되셨다. 그 광명은 우주를 비추고 대근능의 조화로서 만물을 낳으셨으며 오래도록 사시며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두분국이라는 것은 우리 방위상으로 볼 때 동서남북에서 다시 팔방으로 흩어지고 다시 나누어진 것이 10이라는 숫자로 나타난다는 거죠. 오늘날 이 12는 오전 12시, 오후 12시 합해서 하루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이 12가 가지는 의미가 아주 큽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부터 12분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12분국을 논하기 앞서서 지금 이 세계 고고 역사학에서 기록된 바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벽시가 출토되었는데 기원전 1만 5천 년으로 지금 보고 있고 만주에서 발견된 또 벽시가 BC 1만 8천 년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만주에서 출토된 벽시는 계량미라고 합니다. 계량이 됐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쌀로, 계량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농경 역사가 BC 18,000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유전학자들은 숙취족이
축치족이 시베리아에서 베링해를 건너서 북미에 정착한 시기가 약 4만 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4만 년 전에 벌써 북미 땅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면 과연 고대 문명을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의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열두 분국의 기준은 기원전 비포 크리스트 7000년 설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하고자 합니다. 이 기원전 7000년 설은 세계의 인류 고고학자 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내세우는 학설입니다. 그 학설에 바탕해서 이 당시는 농업의 대량 생산, 발전, 수공업의 발전, 모든 것이 그냥 자급자족하는 수준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기였다 하는 것이 세계사학계의 중론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7000년 설을 바탕에 깔고 12분국을 제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분국을 논하기 앞서서 시베리아의 하늘이라 하는데 이 시베리아가 러시아 시베리아 있죠? 거기 영어로 하면 시베리아입니다. 이 시는 제가 1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 수, 시로 그 다음에 오는 문장을 수식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베리는 지난번 3강에서 말씀드렸던 광명을 이야기합니다. 앞에 시는 거룩한, 위대한, 거룩한 광명. 거룩한 광명의 사람들이 살던 땅이 시베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시베리아에는 안에 광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광명을 기점으로 해서 열두 분국들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는 어디서부터 할까요? 빙카 문명을 할까요? 좋습니다. 빙카 문명. 빙카 문명은 기원전 약 7000년에서 7500년 정도 됩니다. 됐는데 이 문명에 한인 12분국에서 어느 나라가 들어갔는가? 필자가 연구한 바 동로국. 두 번째는 일군국이 들어갔습니다. 동로국은 트라키아족입니다. 트라키아. 사람이 나라가 들어가면 종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라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종족까지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는 것이죠. 그리고 증명이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언급한, 제가 언급한 민족학입니다. 민족학에서의 종족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나라만 열거한다면 증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로국에는 트라키아 종족이 있었고 일군국에는 일리리아 족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분국이 들어가면서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리스 북부권의 문명이 형성됐다라고 제가 연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세 번째로 내려오면 그래서 세 번째로 논하기 앞서서 이 두 분국의 문명들이 나중에 남하를 하게 되죠. 남하를 해서 오랜 세월을 거쳐서 남하를 해서 오늘날 그리스 고대 문명이 형성된 겁니다. 그리스 반도 이탈리아 권으로 남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하위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것은 상위 문명이고,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문명은 하위 문명이 된다, 하위. 제가 지금 12분국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 문명을 말하는 것이지 하위 문명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권으로 남아서 내려오지만은 이 사람들이 동로국, 일공국의 문명을 만들었고, 자, 세 번째로 12분국 중 하나가 고대 터키 문명입니다. 고대 터키 문명은 비리국이에요. 고대 터키입니다. 이 비리국이 BC 약 8000년으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8000년. 그러니까 7000년 설에 맞죠. 7000년이나 8000년이나 아마 거기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래서 비리국이 바로 고대 터키의 문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기서 조금 시리아로 해서 빠져나가면 지중해 문명이 있습니다. 지중해 문명. 지중해 문명이 바로 무엇이냐? 지중해 문명이 바로 비나국. 비나국 문명이라고 합니다. 비나국은 영어로 페니키아. 페니키아, 페니키아. 자, 페니키아는요, 비나가 인도 유럽으로 하면 경음화가 되니까 피나가 되죠. 피나는 피니, 페니, 다양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가 맞죠. 비나가 나중에 이렇게 변해지는 거죠. 페니키아죠. 예.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이 예, 비나국이다.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로는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수메르 문명이 있죠. 수메르, 수미르, 수메르. 이 수가 이렇게 원형이 서 있는데 영어에는 그냥 수메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원음은 수메르입니다. 이게 아니옵시다.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메르가 사실은 물가를 뜻하죠. 고대의 문명은 강을 끼고 형성되었습니다. 어느 문명이고 다 같습니다. 강을 끼고 했습니다. 강이 범람하고 하면 그 땅이 기름지고 비옥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거기에서 수렵을 하더라도 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을 끼고 하다 보니까 미르, 밀, 말, 물, 이 전부 다 이 물을 뜻합니다. 물, 물가입니다. 물가. 그러나 물가에서 태동한 것은 맞는데 나중에 그것이 변형이 됩니다. 이 메르는 물가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우두머리를 이야기합니다. 소머리, 소머리죠. 소도 우두머리. 우두란 것은 소우자입니다. 우두, 우두머리. 머리란 것은 제일 위에 있다는 거죠. 최상의 높이야. 그래, 소머리입니다. 쇠머리, 쇠머리. 예. 그래서 예, 여기서 나오는 수는 같은 자음군인 시엇은 서로 호환해서 사용하고 기록된다는 예, 비교 언어학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비교 언어학적으로 보자면 수는 주 혹은 주 혹은 추 혹은 투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 투는 그리스 표기인데요. 투는 다시 국어어마로 설명하면 추가 되는 것이죠. 추.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종족입니다. 추종족입니다. 추종족은 누구냐?
서양사람이 아니고 흑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그런 종족이죠. 머리는 상투를 털고 앞장구가 앞장구든 뒷장구든 장구가 되어 있고 머리는 상투를 털은 검은 머리 사람들을 중에서 자종족이 있고 초종족이 있고 추종족이 있고 치종족이 있고 이렇게 처가 있다 이거죠. 바뀐다는 몸의 변화에 의해서 이 조정보다 시족 집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명은 비교언학에서 제가 처음 증명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그 분류의 사람들이 바로 묘족이다. 영어로 마오, 마오라고 합니다. 어머니 종족이래요. 어머니 종족이에요. 어머니 종족이 바로 누구냐 하면 스키타입니다. 스키타이고 서양에서 사카라고 하죠. 삭족, 삭족 혹은 색족, 석가의 석족, 식, 시크, 시크교도, 이란, 이란 혹은 아프가니스탄에 살고 있는 시크족, 이게 전부 다 스키타입니다. 스키타이는 어머니 종족인과 동시에 그 사람들은 유목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족을 이렇게 제가 분류를 한 결과, 이런 종족들이 그리스, 로마를 비롯해서 이란, 터키, 시리아, 요르단, 수메르 남부권의 그 요르단부터 해서 다시 네팔, 아프간, 티벳, 펀잡, 카자흐, 키르기즈,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어지는 광활한 유라시아 땅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야기가 조금 어긋났습니다만은 다섯 번째 빈화국을 내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달인 분지, 중국 신강성 그 지역입니다. 신강성 지역의 달인 분지 그 비단길이라 그러죠. 비단길, 실크로드, 비단길, 실크로드 입구에 거기 달인 분지가 있습니다. 분지가 있는데 거기에 거기서 그쪽으로 해서 구다 천국 여섯 번째죠. 구다 천국이 벨트가 그 구다 천국의 문명 벨트가 달인 분지를 거점으로 해서 티벳, 네팔까지 아우르는 그 지역에 구다 천국이 있었다는 거죠. 구다가. 구다는 그 증명을 제가 하나씩 해 보이겠습니다. 왜 구다냐 하면 지금 신강성에 고대의 구자국이 있었어요. 구자 혹은 구차 구처 코차 이렇게 변형이 됩니다. 이게 차 한문으로 이게 해서 차 답니다. 다 다방에 가자 할 때니 차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차죠. 차도 되고 다도 됩니다. 그래서 구다 천국은 구차 천국 해도 같다는 거죠. 구다 천국이나 구차 천국이나 같습니다. 왜? 차 다자를 한번 썼기 때문에 다방에 가자, 찻집에 가자, 이 차로 찻집이나 다방이나 같습니다. 차와 다로 같이 쓰니까 구다가 구차가 된 거죠. 구차가 지명이 지금 신강성에 구차가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지역에서 조금 벗어나서 티벳 쪽으로 가면 암도라는 고대 제국이 있습니다. 암도. 이 암도는
여기서 구좌에서 변한 거예요. 자음 기역이 이형으로 변하는 것이죠. 기역이 히어스로 변합니다. 여기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토카리스탄을 토하리스탄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기록되고 발음이 됩니다. 기역이 히어스로 바뀐 거죠. 그래서 기역이 구자 구가 우로 바뀌는 거죠. 우. 그래, 자가 다로 바뀌니까 우다. 구자를 그대로 연결하면 우다가 됩니다. 우다가 되는데 여기에 미음이 붙으니까 움다, 암다, 암도. 암도가 된 거예요, 암도. 암도라는 제국은 이 구자라는 이름과 같다는 거죠, 제국은. 그래서 네팔과 티벳을 연결하고 신강성까지 아우르는 그 넓은 지역이 구다 천국의 문명이었다. 그럼 이제 여섯 번째로 제가 설명했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또 문명이 하나 있습니다. 구다 천국 말고. 일곱 번째는 메구여국. 거기 이제 메르가르 문명이라고 그러는데요. 메르가르 문명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원전 7500년 이상 됐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문명입니다. 고대에. 예. 이 하위 문명은 모헨조다로, 그 다음에 하라파. 하라파 문명입니다. 또 하위 문명이에요. 이거는 기원전 뭐 한 2700년에서 3000년 뭐 왔다 갔다 하는 하위 문명입니다. 상위 문명은 메르가르 문명이죠. 메르가르가 왜 메구여야 하냐. 구여는 구르가 됩니다. 구르, 구르. 구려 혹은 그래서 구르 이렇게 되죠. 되니까 기르, 가르, 게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것이죠. 몸에 따라서 자꾸 변해가 되죠. 그러니까 매, 어머니예요, 어머니. 매는 어머니입니다. 매, 매, 매.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마, 모, 매. 마, 모, 매의 어머니를 뜻했죠. 매를 가로, 가로. 메르, 가르, 가르. 가르가 게르가 된 거죠. 게르, 기르 되죠. 메르, 가르가 바로 어머니 집단의 나라다. 그래서 인도 문명을 해야겠죠. 고대 인도 문명이 메구여국이다. 제가 그 2권에서 언급이 되겠습니다만은 제 책 2권에서 인도를 연구를 할 때 고대 인도의 고대 기록에 보면요,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고대 인도 기록에 우리는 파미르에서 분가되었다.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리그베다에 나와요. 리그베다 기록이 나옵니다. 우리는 파미르에서 왔다. 파미르에서 우리는 왔다. 맞죠? 파미르에서 메구여국이 건국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리그베다 기록에 보면 파미르에서 우리가 넘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제 책 2권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인도 고대 고대 국가를 설명했죠. 이제 여덟 번째는 어디냐면, 거기서부터 이제 동북으로 갑니다. 가면, 요녕성 문명.
이게 어디냐면 제가 연구한 바 고막 한국 문명입니다. 고막 한국. 고막. 이 한이라는 말은 해, 환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용어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느 종족이 지금 중국 사史에 기록되느냐 하면 고막해 종족이 있습니다. 고막해나 한이나 같습니다. 고막해 종족이 중국 사史에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또 종족이 하나 있는데요. 시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막 한국이기도 하고 다른 학자들은 시위국이라고 그래요. 왜? 종족들이 시위 종족이 중국 사史에 고대 수서 당서에 보면 시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시위. 시위라는 이름이 많이 등장해요. 네. 그래서 이 시위가 때로는 실리로 되고 남실리, 북실리 다양하게 불려졌다는 거죠. 이렇게 이 시위가 실리가 되니 시에서 리얼이 붙으면 실리가 되죠. 실리, 실위가 실리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종족을 결부시키게 됩니다. 역사를 우리가 논할 때 종족과 지명과 그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개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는 시위국이다 하기도 하고 혹은 고막 한국이라고도 합니다. 이 연영성과 요 연영성이 만약 이렇게 말이 됐다면 연영성이 우리 한반도에 이렇게 있고 연영성 문명이 여기 있었다고 하면 여기서 올라가면 여기 몽골 내몽골권에 아홉 번째로 선비국 문명이 있습니다. 이 선비국이 바로 어떤 사람은 뭐라고 표기를 하느냐 하면 선비국이 바로 통고사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고사라는 것은 영어의 퉁구스족, 퉁구스. 퉁구스라는 말에서 유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통고사국이라고도 하고 선비국이라고도 합니다.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선비국과 통고사가 두 나라가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 종족 중에서 이 선비국 문명은 지금 학자들한테 많이 연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은 선비국 문명은 에벤키족이라고 그래요. 거룩한 아버지 사람들 집단이라 하는데 그러면 고대에는 모계가 앞장을 섰는데 왜 아버지가 나올까? 그거는 하나의 지명을 제가 학자들이 그 근처 지명을 본따서 이름 지은 것으로 봅니다. 이 에벤키 종족들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하면 처음부터 내몽골에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내몽골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종족들이 나중에 뭐 열거를 1, 2, 3, 4 열거를 쭉 하면 다양한 종족이 나오는데 그것은 별도의 시간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에벤키족이 이 바이칼 지방에서 북으로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내몽골에서 문명을 만들었는데 그 하위 문명이 이 상위 문명 말 하위 문명이 어느 문명이냐면 하위 문명이 바로 홍산 문명입니다. 홍산 문명이 기원전 한 4000년으로 대략 보고 있습니다. BC 4000년. 예. 하위 문명이에요.
공산 문명이 상위 문명이 아닙니다. 하위입니다. BC 4000년이니까 그보다 6000년, 7000년 올라가는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홍산 문명과 내몽골의 홍산 문명과 용령성 문명의 연결고리가 있었다는 거죠. 연결, 같은 종족이다. 같은 그 정체성으로 출발한 그 나라들이 이렇게 여기서 세우고 여기서 세우다 보니까 서로 간에 왕래를 하겠죠. 이렇게 왕래를. 연결 벨트 될 수밖에, 당연히. 여기 연결 벨트의 문명을 중국 학자들이 뭐라고 연구했느냐 하면 흑룡화 문명이라고 합니다. 문명. 기원전 5000년에서 600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결 문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합해가지고 연영성 문명과 홍산 문명을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이, 학자들이 합해가지고 소위 요하 문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두 분국에 지금 중에서 한 9개 정도를 제가 설명을 했는데, 예, 이런 상세한 것은 다음 강의 때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할 것입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 그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 인류 4대 문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엉터리예요, 이거. 왜 엉터리냐? 황하 문명을 4대 문명에 넣어놨습니다. 사실은 황하 문명은 BC 40세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하위 문명이에요, 하위. 상위가 아닙니다. 기원전 7000년 설에서 바라보자면 이 사람, 이 문명은 하위 문명입니다. 인류 4대 문명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집트, 나일, 이집트 문명. 이집트 문명도 기원전 7000년, 8000년 안 올라갑니다. 하위 문명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시다. 그러면 세 번째, 티그리스 문명. 티그리스와 메스포, 그 다음에 티그리스의 그 수메르 문명. 이거는 맞죠? 이거 맞습니다. 너무 협소하고 단조롭게, 그것도 연대도 안 맞고. 그래서 앞으로 세계 고대사는, 세계사는 세계사하고 세계 고대사가 됩니다. 그것은 기원전 7000년 설에 입각해서 12분국으로 나누어져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0인 문명이 되어야지. 4대 문명이 아니며, 황하 문명은 낄 자리가 없습니다, 사실은. 열두 문명 중에. 어떤 기상학자는 BC 40세기, 50세기 경에는 황하 그 강이 흐르는 그 주변이 전부 다 물바다라 그래요. 물이 차가지고 문명이 있을 수 없대요. 그건 엉터리라는 거죠. 그래서 산동으로 해가지고 뭐 그 주변이 지금 물로 차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세계 고대사에서 이야기하는 황하 문명은 사실은 그 문명의 하위 문명이기 때문에 그거는 문명의 가치가 없다. 다만 밑에 하위 문명도 같은 문명이니까 막 끼워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계 고대사가 새롭게 조명되고 새롭게 설명되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 중국이 이야기하는 하상주, 앞으로 내가 많은 또 시간을 들여가지고 하상주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문제는 12분국이 안에 들어가 있느냐? 제가 연구해 본 바 중국의 항하 문명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12분국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않기 때문에
고대 뭐 몇 4대 문명이다, 5대 문명이다 거기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우습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많은 그 학자들이 비교 언어학과 민족학을 통해서 통섭적인 시각으로서 고대사를 조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뭐 고고학이나 뭐 역사학만 가지고 조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비역사 학문인 비교언어학과 민족학, 기상학, 천문학, 인간유전학 이런 다양한 학문을 통해서 통섭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제가 주장하고 있는 12분국이 12문명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마땅합니다. 예. 다음 강의에서는 12분국의 그 사진을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